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 키스데이. 누가 정했는지 어디서 유래했는지 알 수 없지만 매달 14일이면 기념일이 돌아옵니다. 수많은 날이 단순히 기념일로서가 아니라 문화로서 지칭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데이 문화에 대해 아시나요? 부산 경성대학교 학생을 인터뷰해보았습니다.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같이 기념일로 알고 있어요. 때때로 데이나 발렌타인데이로만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데이 문화는 특정한 날을 기념하는 문화인데요. 데이 문화에 대한 참여도와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부산광역시 경성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요즘같이 타인이랑 대화할 기회도 좋고 마주칠 일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소소한 물건들을 나누면서 좋은 추억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데이 문화를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수는 58명 중 11명이므로 약 17%이고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2명이므로 81%입니다. 데이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만큼 데이 문화를 보완하기 위해 좀 더 바람직하고 의미 있게 소비할 수 있는 데이를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농산물의 중요성을 촉구하고자 만들어진 각종 농산물 기념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농축산물 기념일에 관심을 가져 농축산물에 대한 가치인식을 높이는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